입원한 환자들에게 청소나 세탁 등 강제로 병원 일을 시킨 정신병 원장이 적발됐습니다. 환자들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가장 적은 경우 300원 상당의 시급만 지급했습니다. 김진성 기자입니다. 290여 명이 입원 중인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. 세탁실에서 일하고 있는 남성은 알코올 의존 증세로 입원해 있는 환자입니다. 병원장인 62살 하모 씨가 비교적 신체 활동이 자유로운 환자들에게 갖가지 일을 시킨 겁니다. 실제 직원은 미화직 한 명과 조리 인력 일부만 채용한 상태로 배식과 세탁, 청소 등의 업무는 모두 환자들에게 떠맡겼습니다. 아니, 세탁소다 이렇게 가지고 환자들한테 소독 과정에서 거쳐가지고 환자들한테 줘야지. 그래서 빗발레를 환자들한테 시켜갖고 그 돈에 끼려고. 지난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노동을 강요당한 환자는 확인된 것만 29명. 임금은 간식비 명목으로 장애와 노동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했는데 시급 300원에서 최고 2,000원 상당이었습니다. 하 씨가 지급하지 않은 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1억 2천여만 원에 이릅니다. 하 씨는 환자들의 자발적 봉사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가능했을 그런 경제적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따라서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. 경찰은 병원장 하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세청에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